1259년에 고려 태자가 몽골로 들어가면서 오랜 전쟁이 끝이 납니다. 무려 28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죠. 저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이기고 얼마나 크게 졌든지 간에 협상을 잘하면 패배한 나라도 그 패배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마무리하는 협상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전쟁론이 있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근본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전쟁은 없다는 거죠.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참 이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절대전쟁이고 또 하나는 제한전쟁입니다. 절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전쟁, 이런 전쟁인데 우리가 흔히 전쟁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 속의 전쟁들은 거의 이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한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한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타협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쟁은 전쟁 끝에 꼭 무슨 조약 이런 걸 맺어서 협상을 하죠.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와 몽골도 역시 제한전쟁을 한 것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둘이 협상을 벌입니다. 전쟁 끝에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몽골의 전쟁은 클라우제비츠의 이야기에 대입을 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전쟁이라고 했을 때 과연 몽골의 그 제한적인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었을까를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살육하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전쟁을 실제로 했거든요. 몽골의 초기 전쟁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몽골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정치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가 몽골과 2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초기와 전쟁이 끝날 때쯤에 몽골이 달라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몽골이 고려를 처음 침략해 왔을 때만 해도 철주나 평주처럼 한 성을 도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탈만 한 거죠. 이때는 과연 그들의 전쟁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전쟁을 하면서 몽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협상을 하려고 하고 요구도 강화도에서 나와라, 국왕이 친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려의 28년 항쟁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몽골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28년 동안 싸우면서 그 사이에 몽골이 변화했다고 한 것이죠. 처음에 사르타기 침략해 왔을 때 싸우지 않고 굴복했다면 아마 초기에 몽골이 다른 지역을 약탈하는 것처럼 고려를 약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한 몽골, 그때와 달라진 몽골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28년 동안 항쟁의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몽골은 고려가 28년 동안 항전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협상에서 고려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협상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자가 몽골에 들어간 것은 전쟁을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고려 태자, 나중에 원종이 되는 사람인데요. 태자가 몽골로 들어갑니다. 자, 선회군 후 태자 입조. 먼저 몽골이 전쟁 행위를 중지하면 태자가 입조한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태자가 들어가는 건데, 태자, 1219년생이었어요. 1259년에 몽골에 갔으니까 이때 나이가 41살입니다. 꽤 장성한 태자죠. 그런데 아마 이 41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 해보는 걸 겁니다. 1259년 4월 21일 날 강화도를 출발해서 몽골에 갑니다. 목적지는 그 당시 몽골의 칸, 뭉케칸이 있었던 육반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지도에서 한번 보시죠. 강화도에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고려 사람들의 그 거리 감각으로는 굉장히 먼 길이죠. 우리 고려 국토를 몇 바퀴 돌아야 할 정도의 긴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길을 가는데 태자가 떠나고 두 달 열흘 만에 6월 30일 날 강화도에서 국왕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이 부음이 태자를 뒤쫓아가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언제 이 부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부음을 들은 장소는 확인이 됩니다. 경조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경조는 지금의 서안입니다. 서안에서 이 부음을 듣고 아마 잠깐 망설였을 거예요. 국왕이 세상을 떠났다. 국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태자인 내가 돌아가서 그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만일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돌아간다면 몽골과의 강화가 깨질 위험도 있었겠죠. 그래서 태자가 귀국하지 않고 사흘 동안만 상복을 입는 것으로 대신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육반산에 도착을 했는데 강화도에서 육반산까지가 지금 지도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한 3,0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간 거죠. 갔는데 몽골칸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뭉케칸이 육반산에 있다가 남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남쪽 조오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태자가 뭉케칸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태자는 조오산까지 찾아갔을 텐데 뭉케칸마저도 조오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육반산에 도착한 태자가 이 뭉케칸의 부음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귀국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칸이 빨리 정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 칸이 정해진 것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을 보고 가야 되나? 이것이 사실은 태자가 몽골에 간 그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인데, 자, 어땠을까요? 이 결정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태자는 일단 귀국하지 않고 몽골에서 사태를 관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뜻밖의 어려움이 태자에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몽골은 몽골대로 뭉케칸이 갑자기 죽으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칸이 죽었어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뭉케칸의 두 동생이 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쿠빌라이였습니다. 쿠빌라이는 형 뭉케칸과 함께 남송을 공격하는 전쟁터에 있었는데 악주라고 한 곳에서 뭉케칸의 부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군을 하는데 이 회군은 자기 스스로 칸에 오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259년
윤 11월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길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봉을 거쳐서 연경, 지금의 베이징에 도착을 하게 되고 더 올라가서 개평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칸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가 악주를 출발해서 올라가는 길에 개봉을 거치게 됐는데 여기에서 고려 태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 고려 태자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조호산에서 뭉케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고려 태자가 남쪽에서 쿠빌라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찾아가서 중간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또 한 사람의 동생은 아릭부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릭부케는 뭉케칸을 따라서 남송을 공격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본토를, 수도, 그 당시 수도였던 카라코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은 수도를 지키고 있었고 한 사람은 군대를 끌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수도를 지키고 있는 아릭부케가 좀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쿠빌라이 쪽에서는 이 불리함을 역전시키면서 자기가 칸이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수도를 지키고 있던 아릭부케는 형입니다. 쿠빌라이가 칸에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따라서 자기도 쿠릴타이를 열어서 칸에 즉위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두 사람의 칸이 등장한 거죠. 고려 태자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고려 태자는 쿠빌라이가 북상한 길에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지지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고려 태자가 정말로 쿠빌라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찾아가 만난 것인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특히 쿠빌라이 입장에서 고려 태자가 나를 찾아왔다, 이것은 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선전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그것도 약속이 없이 우연히 개봉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의견도 엇갈려요. 첫째, 고려 태자가 찾아간 것이다. 정세 분석을 해서 쿠빌라이를 찾아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고려 태자에게 그럴 만한 정보가 없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쿠빌라이가 더 우세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둘이 만나게 된 것은 길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얘기해서 쿠빌라이가 악주에서부터 개평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고려 태자가 귀국하는 길이 우연히 겹친다고 하는 거죠. 그 두 길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개봉에서 만나게 됐고 여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연히 만나기는 어렵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우연히 만난다? 글쎄요.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 그거 믿으시겠어요? 또 한 가지, 지역만 같은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만나기 위해서는 날짜도 똑같아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 우연히 겹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로또를 몇 번 맞을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일부러 만난 것이다 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쿠빌라이가 꼭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갔다고 보기는 어렵죠. 고려 태자로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약속, 태자가 입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릭 부케든 쿠빌라이든 누구든지 찾아가서 만나야 됐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는 아마 카라코룸에 있는 아릭 부케보다는 쿠빌라이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좀 더 쉬웠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어떤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고려 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쿠빌라이를 찾아가 만났든지 간에 쿠빌라이로서는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동생과 싸우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지키고 있는 동생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고려 태자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쿠빌라이는 이걸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고려 태자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나라이다. 당태종이 친정했으나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내게 귀부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다소 과장과 오류가 섞여 있지만 그 당시 쿠빌라이의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문장이죠.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당태종이 친정했으나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 이거는 고구려죠. 고려가 아닙니다. 왜 쿠빌라이는 고려를 고구려와 구별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못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같잖아요. 나라 이름이 같은데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려가 옛날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몽골 같은 유목 국가들은 앞에 어떤 나라를 내가 계승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역사 계승은 한 지역에서 그 왕조가 이어질 때 생기는 생각입니다. 그 넓은 초원에서 여기저기에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몽골이 앞에 있던 유목국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라 이름이 같은 고려를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구별하지 못했다,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온 태자가 되도록이면 강대국의 태자이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 큰 나라를 굴복시켰다, 또는 그 큰 나라의 태자가 나에게 온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옛날 당태종이 친정에서도 굴복시키지 못한 그 나라의 태자가 나한테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말리나 되는 나라, 이거는 오류일까요? 이 말리지국이란 말은 말리나 되는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것을 고려가 말리나 됐다고? 이런 생각에서 말리나 떨어진 나라,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세자가 내게 왔으니 세자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고려의 태자라고 불릴 때입니다. 따라서 고려 태자가 내게 왔으니라고 쿠빌라이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마도 이것은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려 황제국 체제를 제후국 체제로 고쳐서 쓰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쿠빌라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면서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쿠빌라이의 기쁨만큼이나 고려 태자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개봉에서 만난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가 연경, 베이징까지 동행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 문제를 쿠빌라이 진영에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행히도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원사와 고려사 모두에 남아 있는데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조양필이라는 사람과 염희연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동생, 그래서 황제라고 그 직함을 달았는데 쿠빌라이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사료입니다. 고려가 비록 소국이나 작은 나라이나 산과 바다에 의지하여 우리가 20년 동안 용병, 군대를 썼는데도 아직 신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해에 그 나라의 태자 전이 내조했으나 전은 이 태자의 이름이에요. 왕전입니다. 마침 황제가 서정 중이어서 머문 지 2년이 되었지만 대접이 소홀하여 그 마음을 위안하지 못했으니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뭐 삐졌을 거야 뭐 그런 거죠. 황제가 서정 중이라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문캐칸이 조어산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 태자가 문캐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접이 소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좀 삐졌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땅히 관곡을 후하게 해주고 번왕의 예의로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듣건대 그 아비가 죽었다 하니, 그러니까 고려 고종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을, 저 태자 전을 왕으로 세워 환국시키면 반드시 은혜에 감사하여 덕을 받들고 신하의 직책을 닦고자 할 것이니 이는 일조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군사를 하나도 힘들게 하지 않고 일국을,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쿠빌라이가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염희헌이라는 사람, 조양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양필은 여진족이에요. 염희헌은 위구르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진족은 대대로 금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중국 문화를 알고 있었고, 위구르족이었던 염희헌은 특이하게도 맹자를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 문화, 맹자,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국과 소국 사이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서 이소사대에서 그 나라를 보존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서 이대사소에서 보천하, 천하를 보존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책봉과 조공을 교환하는 책봉 조공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저 고려 태자 전을 왕으로 세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고려 국왕의 책봉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책봉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세운다라고 썼을까?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 쿠빌라이가 칸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책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고려 국왕으로 세워서라고 표현이 된 걸 거예요. 이렇게 옛날 한문의 서술은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가려가면서 기록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는 몽골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은 다음 또 28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고려 국왕을 책봉하는 방법이 있구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중요해요. 이 사료를 가지고 몽골의 대고려 정책이 변화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 태자지만 사실은 다음 국왕이 될 것이 확실했던 왕전이 쿠빌라이로부터 고려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고 귀국을 합니다. 1260년 3월 15일 날 강화도에 도착을 했고 4월 21일 날 왕위에 올라요. 이 사람이 원종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고려에도 두 개의 정치 세력, 몽골에도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각각 있게 되는데, 고려의 두 정치 세력이란 강화를 주장하는 강화파와 몽골과 계속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항전파가 있습니다. 강화파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고 항전파는 무신정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몽골에는 쿠빌라이 진영이 있고 아리프케 진영이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자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로는 고려의 강화파와 몽골의 쿠빌라이 진영이 손을 잡고 양쪽에서 서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당분간 진행이 됩니다.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고려와 강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몽골 국내에서 아릭부케를 상대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겠죠. 고려 태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고려 국왕이 된 고려의 강화파도 쿠빌라이의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외교 천재 고려 아닙니까? 태자가 귀국한 다음에 왕이 되어서 곧바로 쿠빌라이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요구했다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고려가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준다라고 하는 몽골 쪽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1260년 6월의 일인데요. 이때 몽골에서 국서가 도착합니다. 이 국서의 내용은 고려가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 하면서 그 여섯 가지를 나열을 해놔요. 그 여섯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출발점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관, 옷과 모자, 다시 얘기해서 옷 입는 스타일을 본국의 풍속을 따르고 몽골식으로 고치지 말아라. 불계 토풍이라고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토풍을 불계 고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려 사람들이 몽골 풍속을 하게 하지 않겠다. 고려 풍속을 그냥 유지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사신은 몽골 조정에서만 파견하고 사적으로 또는 지방 세력이 또는 어떤 군대가 개별적으로 보내는 사신은 모두 금지하겠다. 뭐냐면 외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개경으로 돌아오는 일, 강화도에서 나와서 출륙 환도하는 일은 힘을 헤아려서 해라. 다시 얘기해서 나는 재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네 번째,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 군대를 이해 가을까지 모두 압록강 밖으로 철수하겠다. 다섯 번째, 지금 고려에 가 있는 다루가치를 소환하겠다. 이 다루가치는 왜 있는 거냐면 태자가 몽골에서 돌아올 때 이 태자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루가치가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고려에 그냥 있었는데 이 다루가치를 불러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몽골에 의탁한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전쟁 중에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항복한 사람들의 처리 문제인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는 허락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전쟁 중에 몽골에 항복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료를 읽을 때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쿠빌라이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고려가 이 여섯 가지를 요구했고 그것을 쿠빌라이가 들어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고려가 뭘 요구했는지 읽을 수가 있죠. 첫째, 불개토풍을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둘째, 사신은 조정에서만 보내라. 이것도 고려가 요구한 거고 개경환도를 재촉하지 말아라. 또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군 전부 철수해라. 다루같이 소환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몽골에 항복한 사람들 전부 고려로 돌려보내라. 이게 고려가 요구한 내용일 거예요. 이 요구를 대부분 다 받아들인 거죠.
대부분 다 받아들였다고 한 것은 고려의 협상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가운데 불개토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단지 고려의 문화를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고려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몽골은 원래 그랬다, 몽골은 그 넓은 영토를 확보하면서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문화를 모두 다 인정을 했다, 몽골의 풍속을 강요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본속법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단지 몽골의 본속법주의에 따른 것이지 고려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고려의 외교적인 성과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한다고 해요. 한국사 연구자 중에 이것이 고려에만 주어진 특혜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한국사 연구자가 바로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도 고려만 그랬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몽골의 본속법주의가 있어서 그게 여러 지역에서 적용이 됐고 고려에서도 적용이 됐다면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이 고려만의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려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몽골이 먼저 우리는 본속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니 너희가 불개토풍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고려에서 먼저 우리의 풍속을 고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몽골이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몽골의 본속법주의는 고려의 요구를 몽골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기는 하지만 고려가 왜 그걸 요구했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고려는 왜 그걸 요구를 했을까요? 이거는 고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고려는 풍속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풍속이 유지되는 공간으로서의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속을 보존한다, 문화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곧바로 국가를 유지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고려 쪽에는 있어요. 당장 원종의 이 외교적 성과를 한 세대 뒤에 고려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풍속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종묘사직을 보존했다. 종묘사직을 보존한다고 한 것이 바로 국가의 유지거든요. 어떻게 함으로써? 풍속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고치지 않은 것이 종묘사직을 보존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장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고려 말에 고려가 원과의 관계를 끊고 명과 새로운 책봉조공 관계를 맺을 때에도 명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내요. 의례와 제도 의복은 본속을 따른다. 명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의례와 제도 의복, 이건 본속을 따른다. 불개토풍을 약속받고 책봉조공 관계를 맺은 거죠.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이런 사례 많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 말 중에서는 이 풍속의 유지와 사직의 보존을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1455년 세조 1년에 양성지라는 사람의 상소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례는 본속을 따라야 합니다. 본래 풍속, 토풍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서한은 국속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수백 년을 유지했습니다. 서한은 우리 고려 전기 얘기할 때 나왔던 대하. 중국 사람들이 무슨 대하, 서하라고 해서 서하가 된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국속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조선시대 사람의 생각이 여기 담겨 있죠. 풍속과 국가 유지는 이렇게 동일시 됐던 거예요. 고려가 몽골에 불개토풍을 요구한 것은
고려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걸 몽골이 받아들인 거죠. 단순한 본속법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전쟁의 목적은 다른 민족들을 다 몽골로 그냥 내 세계를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땅만 그런 거죠. 땅만 갖는 거고 그 땅에서 나는 재화를 갖는 거죠. 몽골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몽골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의 선진후진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죠. 몽골 문화를 강요해서 주변 자기들 정복지의 문화를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무모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몽골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문화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을 점령한 몽골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통치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중국 지역을 점령한 몽골 사람들은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유교 인정합니다. 몽골에는 이슬람이나 유교 같은 이런 아주 고도로, 그 당시로서는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기 문화가 없잖아요. 자, 이러면서 고려와 몽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고려가 국가를 유지하면서 몽골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려가 국가로서 유지되면서 몽골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28년 동안 전쟁을 했고 사실상 몽골에 패배를 한 전쟁이에요. 이때 고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이 협상에서 고려 사람들이 가장 얻고자 했던 게 뭘까요? 고려 국가의 유지를 몽골로부터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걸 받는 방법, 불개토풍을 약속받는 거죠.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는 국가로서 고려가 국가로서 몽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협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고려는 당연히 몽골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책봉은 고려 태자가 쿠빌라를 만났을 때 국왕에 세웠다. 입위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뒤에 쿠빌라이로부터 온 국서에 보면은 책위왕으로 바뀝니다. 이제 쿠빌라이가 칸에 오른 다음에는 고려의 국왕을 책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종은 내가 쿠빌라이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책봉에 뒤따르는 조공은 이미 전쟁 중에도 고려가 공물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이걸로 아마 조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책봉과 조공이 모두 갖추어진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의심할 여지 없는 책봉 조공 관계죠. 그리고 28년 동안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계속 생각한 것, 그 항전의 목표 뭐였죠? 몽골을 망하게 하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몽골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것,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몽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몽골이 책봉조공 이런 말 자체를 모른다? 몽골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관계를 맺은 사례가 없다? 이런 거였는데, 28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몽골이 받아들였다면 고려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고려의 입장은 적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몽골의 생각이죠. 몽골이 과연 고려가 기대한 대로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을까? 자, 이건 문제인데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고려와 이 관계를 맺은 다음에 몽골이 바로 베트남에 사신을 보내요. 그 당시 안남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베트남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베트남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해요.
무릇 의관과 전례 풍속은 모두 본국의 옛 제도에 따를 것이며 구태여 고칠 필요가 없다. 어때요? 고려의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다가도 했어요. 원사에는 여기까지 나오는데 고려사에는 이 뒷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 문서의 뒷부분이에요. 하물며 근자의 고려가 사신을 보내 요청하여 이미 조서를 내렸으니 모두 이 예에 따를 것이다. 고려의 불개토풍을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베트남에 그대로 하면서 고려와 같은 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와의 관계를 베트남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베트남,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해요. 일본에 대해서도 고려의 사례를 적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려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베트남에 확대하고 일본에도 확대하고 이것이 그 당시 몽골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마침 고려, 베트남, 일본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중국 왕조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이 세 나라는 모두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들, 책봉조공의 뜻을 아는 나라들입니다. 몽골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고려, 일본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다. 옛날 중국 왕조들이 했던 그 방법.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 누구의 말에 나왔던 일조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일국을 얻는 방법.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고려 태자 시절에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싸움에서 고려 태자는 쿠빌라이를 선택했습니다. 모험일 수도 있죠.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쿠빌라이를 선택을 합니다. 쿠빌라이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지만 반대로 아릭부케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일 이 둘의 싸움에서 아릭부케가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쿠빌라이가 이깁니다. 고려로서는 행운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싸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아릭부케가 좀 더 유리했어요. 수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가산점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진행이 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쿠빌라이가 우세해집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의 네 아들, 이 아들들의 가문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 주치 가문은 이때 베르케라고 하는 주치의 아들이죠. 베르케가 대표하고 있었는데 아릭부케를 적극 지지합니다. 자, 주치 가문은 아릭부케 지지. 중앙아시아에 있던 차카타이 가문은 알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아릭부케를 지지하다가 쿠빌라이 지지로 선회해요. 같은 형제입니다. 저쪽 서아시아 중동 지역에는 쿠빌라이 아릭부케와 같은 형제였던 훌레구가 가 있었는데 훌레구는 형제들의 싸움을 관망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쿠빌라이를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는 사람을 바꾸거나 관망하다가 태도를 바꿨느냐면 쿠빌라이가 그들의 독자 울루스의 통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있었던 몽골 황족이 쿠빌라이를 지지하면서 쿠빌라이가 유리해졌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쿠빌라이가 승리를 거두면서 러시아 동유럽 쪽의 주치 울루스, 중앙아시아의 차카타이 울루스, 서아시아 중동 지역의 훌렉 울루스 이런 거대 울루스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지금까지는 킵착한국, 일한국, 차카타이한국, 또 하나 있었어요. 오고타이한국, 이래서 사한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한국이 뭐냐면요.
몽골의 칸을 한자로 쓸 때 요 한을 씁니다. 이거 땀이라는 뜻인데 발음만 빌려온 거죠. 한. 그래서 이 한이 통치하는 나라 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시하지 말고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불렀던 말 울루스라는 말을 쓰고 울루스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울루스를 만든 사람을 앞에 내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 울루스, 플렉 울루스, 차카타이 울루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 오고타이 울루스, 오고타이는 우구데이의 일본식 발음인데 이 울루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원나라라고 생각하는 몽골과 중국 지역의 하나의 울루스가 만들어지겠죠. 이 울루스는 그럼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쿠빌라이 울루스라고 부르게 되겠죠. 몽골 제국을 쿠빌라이 울루스, 차카타이 울루스, 주치 울루스, 훌렉 울루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원을 전에는 쿠빌라이 울루스, 중국 지역에 있었던 쿠빌라이 울루스를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명청으로 이어지는 중국 왕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전체를 몽골말로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하고 예케 몽골 울루스의 한역, 한문 번역이 원 또는 대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몽골 제국이 이제 쿠빌라이가 승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쿠빌라이 울루스가 되겠습니다. 쿠빌라이가 승리를 거두고 칸이 된 다음에 이 쿠빌라이 울루스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먼저 중국식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 이거 그 이전에 중국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기구거든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중통이라고 하는 두 글자 한자 연호를 만들어요. 그 이전에 쥐의 해, 뭐 호랑이 해 기억나세요?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는 중통 원년, 중통 2년 이런 식으로 그 해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중국식 전통이에요. 고려에 중통연호를 제정했으니 앞으로 이걸 써라 라고 하는 몽골의 문서가 오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연호를 만드는 것이 한나라 무제 이후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통연호를 만든 사람들이 이것이 한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국 문화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 하이라이트는 나라 이름입니다. 1271년에 몽골이 대원이라고 하는 한자 나라 이름을 정해요. 이 대원은 그냥 원나라가 우리 스스로 크니까 자존하는 의미에서 앞에 큰 대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나라 앞에 대당을 붙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중국의 경전 중에 역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제 건원, 크도다 건원이여라고 하는 문장 중에 대자와 원자를 떼서 대원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국적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실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화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중국 바깥에 있던 이민족이 중국에 들어오면 전부 중국인이 된다. 이걸 이제 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한화가 아니고 단지 그 사람들은 이 중국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화, 중국의 제도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법으로 한지를 다스린다. 이 한법 치한지 이런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리스 로사비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쿠빌라이의 이런 정책이 중국 통치에 걸맞은 맞춤형 통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몽골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는데 다만 중국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이용한다. 몽골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고려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 고려에서는 아, 이제 몽골도 원으로 이름을 바꿨구나. 옛날에 거란이 요라는 한자식 국호를 쓴 것이나 여진이 금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사에서 몽골이 원으로 이름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몽골이 나라 이름을 세워서 대원이라고 했다. 그때까지는 몽골이었는데 이제는 대원이야. 그래서 고려사는 127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전부 몽고라고 쓰고 그 이후는 원이라고 씁니다. 구별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몽골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대원으로 다 고친 게 아니에요. 몽골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면서 한문으로 쓸 때만 대원으로 썼다는 것이죠. 고려의 오해였지만 이 오해가 고려의 원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고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몽골, 이제는 원입니다. 이 원과의 관계를 책봉조공관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고려는 그 틈을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몽골에 어떤 중국적인 요소가 생기고 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고려는 그걸 이용해서 몽골, 이제 원과 책봉조공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했을 겁니다. 일단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책봉조공관계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몽골은 책봉조공관계 이외에 뭔가 더 추가로 고려에 요구를 해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고려 국왕의 친조입니다. 형제맹약 이후에 요구를 해왔고 고려와 전쟁을 하면서 그토록 요구했던 고려 국왕의 친조를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먼저 원종과 쿠빌라이의 관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고려 태자가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과 전쟁 중에 고려 태자에 입조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고려 태자의 몽골 입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려 태자가 아무 일도 없이 몽골에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어렵던 입조가 이렇게 쉽게 실현이 된다. 두 나라 관계가 뭐랄까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으로 성립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태자가 몽골에 갔을 때 태자 일행과 몽골 관인들의 대화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재밌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몽골 관리들이 고려 관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고려에 병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김씨다. 그때 김준이라고 하는 무신 집정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거든요. 김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다음 질문이 아주 뜻밖입니다. 어째서 망리지라고 하지 않는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망리지 뭐예요? 옛날 고구려 시절의 관직이잖아요. 연개소문이 대망리지였잖아요. 갑자기 이 말을 끌고 와가지고 왜 망리지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는 거예요. 역시 쿠빌라이처럼 고려와 고구려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름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이 몇 차례 더 있는데 이런 질문도 해요. 과거를 시행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고려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 과거 시험 문제가 뭐였는데 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그 생소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 두 진영의 사람이 만나서 아주 초보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
자, 이런 장면을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적대감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이 대화 장면에서 보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국왕의 친조를 요구해 옵니다. 국왕 친조는 쿠빌라이가 아릭부케에게 거의 이겼다고 생각했을 무렵에 고려 국왕뿐 아니라 몽골의 귀족, 왕족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쿠릴타이라고 한 걸 열어가지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한번 선언하고 과시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고려 국왕에게도 친조를 하라. 이걸 가지고 고려 국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왕이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구보다도 원종 스스로가 나서서 친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종은 쿠빌라이를 한번 만났잖아요. 태자 시절에 쿠빌라이를 만났고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도 있고 해서 왕이 주장해서 친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간 건 아닙니다. 단서가 붙어요. 내가 가긴 가는데 오라는 때에 오라는 곳으로 가지는 못하겠다. 역시 고려예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원래 오라고 하는 것은 6월달에 개평, 6월달에 그때 개평이 이제 상도라고 하는 수도가 되거든요. 6월달에 개평, 상도로 와라 이거였는데 그건 못하겠고 9월달에 대도로 갈게. 대도는 지금 베이징입니다. 그때 몽골에 두 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상도로 오라고 하는 것을 대도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좀 속이 보여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날이 너무 덥다. 이거 말이 돼요? 누가 봐도 6월에 상도까지 가기 싫어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왜 달라지느냐면 6월에 상도에 가면은 몽골 옷 입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 안에 무슨 개밥에 도토리처럼 고려 국왕이 가가지고 정상회담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싫었던 거예요. 9월 달에 대도를 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려 국왕이 쿠빌라이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부담이 훨씬 적었겠죠? 그리고 나는 친조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차례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친조.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왕이 외국에 직접 가는 것. 요새는 정상외교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면 국가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체면의 문제가 아니다. 몽골과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국왕의 친조가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추가 요구는 육사라고 하는 거예요. 육사, 여섯 가지 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섯 가지는 이런 겁니다. 1. 납질, 인질을 보내라. 2. 설역, 역을 설치해서 고려와 몽골 사이의 교통로를 확보해라. 셋째, 조군, 군대를 내서 보조해라. 몽골이 전쟁을 하는데 고려군을 파병해서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넷째, 수량, 군량을 가지고 와야 된다. 다섯 번째, 공호수적, 호수가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바쳐라. 다시 얘기해서 고려의 인구수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다루가치, 다루가치를 설치하는 것. 이 앞에 다섯 가지 일을 실제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다루가치를 파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육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하나 요구해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시행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1262년 12월의 일이에요. 다만 이때 다루가치만은 제외되고 다섯 가지만 요구를 해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전해에 고려에 설치됐던 다루가치를 소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가치를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고려해서 그냥 은근히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고려해서 왜 이걸 대답을 안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실랑이가 있는데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1268년 이때부터 몽골의 요구가 좀 더 거세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가면서 여섯 가지 얘기를 해와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인질과 역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시행이 됐다. 이거는 몽골도 알고 있으니 이건 됐고 조군과 수량, 군대와 군량을 보낸 것 이거는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공호수적과 치다루가치 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걸 꼭 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본 문투예요.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쪼개요. 맨 앞에 납질 서력은 이미 했다. 이건 몽골에서도 인정한 거니까 이건 됐다. 조군과 수량 이거는 앞으로 하겠다. 공호수적과 치다루같이 경의 뜻이 어떠한가. 이때 경은 고려 원종이죠.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까 언젠가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몽골이 고려에 이 두 가지를 다시 요구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고려가 언젠가 하겠다고 한 이걸로 이거는 끝난 거예요. 육사 가운데 호구수를 보고하는 것과 다루가치를 설치한 것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네 개만 고려에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고 이 네 개를 고려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책봉조공관계이면서 거기에 더해서 그때까지 고려의 책봉조공관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국왕의 친조가 더해지고 몽골의 전통에 따른 육사 가운데 사사 네 가지가 더해지는 요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호구수, 인구를 왜 파악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조군과 관계가 있습니다. 군대를 도와달라 했을 때 몇 명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려의 인구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 보내라, 몇 명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인구수는 보고하지 않고 조군은 하게 되고 그러면 몇 명이나 조군할 것인가 하는 이걸 누가 결정을 하게 되겠어요? 이 결정이 고려에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고려의 군대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몽골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종 9년 1268년에 영령공 왕준이 몽골에서 말하기를 이 왕준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왕자 아닌데 왕자라고 인질로 보냈던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몽골에서 자리를 잡고 몽골을 위해서 일을 하는 말하자면 친몽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몽골 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에는 38령의 군대가 있는데 1령이 1,00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3만 8천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나를 고려로 보내주면 내가 모두 데리고 오겠습니다. 고려군 3만 8천명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몽골의 승상이에요. 몽골에서 관직이 가장 높은 승상이 이장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만 8천명 있다는데 왕준이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장룡이 큰일 난 거예요. 그거를 달라고 하면 이거를 3만 8천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태조 때의 제도는 그랬는데 요즘 전쟁, 흉년 이것 때문에 많이 죽어서 1령 1,000명이다 차이지를 않습니다. 왕준하고 같이 고려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왕준의 말이 맞으면 내 목을 베고 내 말이 맞으면
왕준의 목을 베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서슬에 놀라가지고 왕준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승상이 이장용한테 그러면 3만 8천 명 아니고 몇 명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장용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승상이 그대는 일국의 재상인데 어떻게 군인의 수를 모를 수가 있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장용이 저쪽 창문에 창살을 탁 가리키면서 승상께서는 창살이 몇 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상이 당연히 모른다고 하죠. 창살 수를 누가 알아요? 그랬더니 이장용이 주군의 호부수는 담당 관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내가 비록 고려의 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승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장용이 고려 군대가 몇 명인지 끝내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이장용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그 당시 고려의 재상 중에서 두 번째 재상,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의 관직은 조선만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이런 관직이 있어요. 그런데 고려에서 두 번째 관직의 표시는 뭐냐면 판병부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재상입니다. 수상, 가장 높은 재상은 판이부사를 겸직해요. 두 번째가 판병부사, 세 번째가 판호부사, 네 번째가 판형부사 이런 식으로 이병호형예공 육부의 판사를 겸하는 순서대로 재상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때 이장용이 판병부사를 겸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재상 아상이라고 하는데 이장용 정말 대단해요. 자기 목을 베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원종의 친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이장용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 가면 화친이 이어질 것이고 가지 않으면 몽골과 틈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김준이 그때 수상이에요. 이 사람이 갔다가 변고가 생기면 어찌할 것이냐?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장용이 저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만일 어떤 탈이 나면 내 처자식이 사륙되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걸고 아무 탈이 없을 거라고 난 자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원종에게 용기를 준 거죠. 이걸 가지고 원종이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던 친조를 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참 고려의 재상, 자기 목도 내놔야 되고요. 처자식이 살육되는 것도 내놔야 되고 요즘 말로 뭐죠?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몽골을 대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냥 얻어낸 게 아니에요. 추가 요구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네, 고려가 아직 강화도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출육환도. 1260년에 쿠빌라이가 고려의 요청을 다 받아들인다고 할 때 출육환도를 재촉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말아라, 힘닿는 데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고려에서 3년 내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쿠빌라이가 좋다, 3년 시간 줄게. 그때는 좋았는데 3년이 금방 가더라는 거죠. 3년 동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우리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 정권이 이때 아직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시계를 뒤로 돌려볼까요? 최씨 정권을 무너뜨릴 때 문신 유경과 무신 김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무신 김준이 누구냐면 최씨 정권의 사병 출신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변이 최씨 정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때 최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군대는 최씨 정권 안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유경이 정변을 일으킨 거죠. 그 대신 그 뒤에 김준이 권력을 장악하는 대가가 있었어요. 김준의 무신 정권은 계속 한쪽에서는 강화가 진행이 됐지만 몽골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강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무신 정권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막지를 못하냐면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엉거주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신 정권은 계속 강화도에서 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국을 계속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원종 친조에도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친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종이 그대로 친조를 했고 친조의 성과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원종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무신 정권은 더 위축되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 몽골에서 직접 김준을 콕 찍어서 김준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뭐 정확한 판단이에요. 김준을 소환합니다. 국왕의 친조를 요구한 것처럼 김준이 직접 와서 해명을 하라 이런 거예요. 김준은 국왕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가면 잡힐 거다.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준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또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어떻게 하냐면요. 이장용이 가가지고 김준은 지금 너무 바빠서 나라를 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보다 김준이 더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준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김준이 모험을 합니다. 원종을 폐위하고 강화도에서 더 깊은 섬으로 들어가서 이때 더 깊은 섬이 아마 진도나 제주도나 이런 섬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삼별초가 간 길이 이때 이미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항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그게 될 일이냐 해가지고 김준이 칼을 뺐다가 집어넣어요. 이것이 김준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칼을 넣는 순간 이제 김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특히 누구? 원종이 이제 김준을 제거해야겠다 해가지고 원종이 환관들을 동원하고 또 김준의 부하였던 이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김준을 제거하는 말하자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거둡니다. 원종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삼천리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김준을 죽이는 모험, 이것도 실패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문제는 원종에게 협조했던 이면이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면이 원종을 폐위하고 원종의 동생 안경공 창이라는 사람을 옹립합니다. 이건 정말 모험이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저지른 겁니다. 이 소식이 몽골에 들어가니까 몽골이 당장 원종을 왜 폐위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오죠. 그러니까 복유를 시켜요. 몽골이 이걸 문제 삼을 거라고 한 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원종을 복위시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일으킨 정치적인 모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위한 원종이 스스로 몽골로 들어갑니다. 자진 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나를 폐위시키고 다시 몽골과 싸우려고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뭘 해요? 나한테 군대를 빌려주시면 내가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이면을 제거하고 무신 정권을 붕괴시키고 강화도에서 나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김준 이면의 무모한 모험 때문에 힘의 균형이 갑자기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원종이 몽골에 의탁하는, 기대는, 고려 국왕이 몽골에 기대는 현상이 더욱더 심화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세 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평양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면의 원종 폐위를 구실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동령부라고 하는 몽골의 지방기구가 설치가 돼요. 몽골과 전쟁한 중에 쌍성총관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영토를 빼앗겼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동령부의 설치와 영토 상실, 이거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원종이 친조에서 군대를 빌리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해요. 뭐냐면 내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킵시다. 청혼을 합니다. 왕실 혼인을 요청한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왕실 혼인이죠. 이것이 이후 100년 동안 고려 몽골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종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청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이제 원종이 몽골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강화도에 있는 무신 정권에 출용령 나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강화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거기서 정변이 일어나서 홍문계, 송송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면은 죽었고 이면에게서 권력을 세습해 가지고 있던 아들 이뮤무를 죽이고 왕정을 복구합니다. 이게 1270년의 일이에요. 무신 정변으로 무신 정권이 수립된 해가 1170년이거든요. 그래서 꼭 100년 만에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 하나가 더 있군요. 무신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무신 정권에 가장 충성했던 군대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이면의 원종 폐위에서부터 일어나는 나비 효과예요. 동령부 설치, 왕실 혼인, 무신 정권의 붕괴, 그리고 삼별초 항쟁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원종 때 고려와 몽골의 강화.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